남자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오늘 내 모습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고. 그럼 저는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든가 염색을 해본다든가 혹은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입어보는데요. 재밌는 건 그런 시도만으로도 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아주 특별하게 본다는 겁니다. 간혹 새로운 인연을 만났기도 하고 말이죠.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. 그저 익숙한 음식에 새로운 재료를 약간만 더하면 그 요리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페셜 메뉴로 바뀌곤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 저는 볶음밥이 그런 변신의 귀재라고 생각합니다. 혼밥하는 30대 남자로서 제일 간편하면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. 그냥도 먹지만 평소 좋아했던 재료를 추가하거나 혹은 즐겨 먹지 않던 재료를 넣어보는 것도 새로운 풍미의 나만의 볶음밥을 만나는 방법이죠. 소박한 모습 이면에 그 어떤 것도 포용할 줄 아는 마성의 요리랄까요?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볶음밥. 맛있다.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.